여러분 안녕하세요. 둘리장군님 반갑습니다. 화룡전정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거의 얼마나 하죠?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은 네.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서 지금 경기시장과 SNSTV 동시에 열었습니다. 대구 팔공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고향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거의 생방송을 거의 9개월 만에 3개월 정지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평창 갔다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둘리장군님, 김영선님, 예, 원장님, 예, 김명출님, 라우라우님, 예, 문케이, 예, 이옥소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대구의 명산이죠. 팔공산. 팔공산. 네. 팔공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신림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동계시장님과 만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중규 대표님, 네, 제가 나오신지는 한 2주? 네, 2주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대구에서, 네, 오늘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뭐 면회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오시는 난 다음 처음으로 이렇게 뵙고 오늘 팔공산 우리 좀 뭐 우리 안중규 대표님이 기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팔공산, 예, 전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팔공산 신림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림봉이에요? 예, 예. 됐습니다. 됐죠?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5개월 받는 게 있었죠.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편지, 예, 그리고 엽서, 그리고 사랑의 영치금, 그리고 많은 응원과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열었고요. 조만간 제가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자체를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 제가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제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뭐 사실 오늘 이 방송 자체를 처음 냅니다. 제 방송 자체를 처음 내는데 처음에 나오니까 그곳에 있을 때는 완전히 뭐라 그러죠? 디지털 침해? 제가 아니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거 오늘 방송 여는 방법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려요. 헷갈려서 지금 약간 이제 약간씩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구에 볼 일도 있고 해서 여기야 제일 먼저 금방 제가 2시? 한 4-50분경? 네네. 네, 동대구에 도착했다가 이제 본계시장님과 함께 아직 팔공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전에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저 신림봉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도 단풍이 좀 예쁘게 들었었는데 단풍이 다 떨어졌네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 신림봉에 올라가서 네. 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안 대표님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셨나 봐요. 뭐가 제일 드시고 싶었습니까? 사실 네. 제가 나오자마자 네. 제가 오늘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안 좋아한데 진짜 고기가 땡기더라고요. 땡기더라고요. 그 얘기 좀 어디 했더니 사람들이 뭐 만나는 분마다 네. 고기를 사주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네. 삼겹살에다가 저는 사실 소고기보다 삼겹살 좋아하니까 네.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네. 먹었는데 아이고 이따가 3일 만인가? 설사가 아니 거기서는 고기 못 드셨습니까? 거기 나오긴 나와도 네. 거의 못 먹죠. 왜요?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한 끼에 1,400원인데 네. 1,400원이나 뭐 거기 뭐 이렇게 있어요? 군대 짬밥보다 못합니까? 짬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원 하지 않나요? 그렇죠.
1440원인가 14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당 네, 한 네, 24 네. 비용이 그러니까 아주 유력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수준이 아닐까. 네네. 네, 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식사하고 먹는 게 부실하니까 사식 우리가 먹는 게 있잖아요. 그쵸. 계란 사 먹고, 네, 소세지, 김, 소세지, 네. 그리고 참치 네. 이걸 먹었었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먹기 좀 힘들어요. 요즘도 공격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공격을? 수시로 뭐 방송을 끊기도 하고 버퍼링을 만들기도 하고. 네, 예.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영춘님, 이준영님 감사합니다. 라이더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신림봉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네, 황소그런님 사실 그 안중기 대표님 뭘 이제 첫 방송을 예. 팔공산에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 또 갑자기 이제 내려오시는 바람에 예. 제가 지난번에 열흘 전에 왔을 때 예. 아 여기 오면은 방송을 혼자 하든 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예. 이곳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디로 올라가죠? 아 일단은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아니 근데 식사 식사를 간단하게 예 여기 간단하게 아니, 하시고 식사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방송하시고 뭐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만 예. 제가 기차 시간 때문에 급해서 전식을 못 먹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기차 안에 사실 먹을 게 있는 줄 알았는데 KTX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쪽 올라가냐? 아니요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예, F15K입니다. F15K. F15K. 예, 예. F15K는 여기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 좋잖아. 예, 예, 뭐 여기 앉아 가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올라가요? 네? 올라가세요. 아니 밥을 시... 바... 네, 밥을 시키긴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여기 경주야. 이쪽으로. 네? 이쪽 저기. 그 사람들 다니는 데라서. 아, 다니는데? 됐어요? 네. 난다. 낮춰야죠. 낮춰야 돼? 네, 발을 낮춰야 돼. 아, 뭐, 헷갈려 못하겠어. 지금, 진짜, 아이고, 청하는 것 같아서. 네. 삼각대 돌리고, 네. 네. 후면 카메라로. 아니 후면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돌리시면 돼. 됐잖아. 후면 카메라로. 나한테 들어? 그러니까 돌리세요. 돌리시고. 아. 아. 됐어? 됐습니다. 됐어요? 아, 됐죠. 네, 아이 뭐. 가만있어 봐. 경치가 이제 뭐고. 네. 주자고. 이거 대신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쪽에 한번 땡겨보세요. 네. 됐나? 어땠다? 나 이제 봐봐. 공에서 안 나온다. 약간 뒤로 갑시다. 네, 네. 됐어요? 조금 네, 옮기신. 이쪽으로.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됐어요? 네. 저기가 좀 작나? 내 화면이 좀 어둡네. 어둡나? 자, 우리 안중규 선생님. 예. 예, 뭐, SNTV, 안중규 TV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예. 예, 정말 뭐, 한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예, 9개월 만에 뭐, 3개월 정지됐다가. 예. 해제가 되는 날. 되는 날. 되는 날. 참 긴 것도 이렇게 체포되셔가지고 5월 18일 참 5.18 날짜도 58 역 같아요. 뭐 같죠? 네, 5.18 아. 네.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아. 6개월 만에 나오셔서 6개월 토탈 맞습니다. 9개월 만에 네. 어, 안중규 TV를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 네. 아,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개 시장입니다. 아 네. 지금 번개와 지금 안중규 TV 동시에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번개시장 시청자님들한테도 네. 소개 좀 하시고 저 밥 좀 가져올게요. 번개시장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구치소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성원, 그 응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송과 번개시장 방송 지금 동시에 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집회에서 제가 인터뷰는 했었죠. 길거리 인터뷰 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방송 연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동안 아이고 지금 밥을 나? 네, 네, 드세요. 뭐 밥 먹으면서 하면 되지 그래? 뭐. 네. 나 원래 먹방 이런 거 좀 안 좋아했는데. 아 그냥 드세요. 아니 네, 고기 감사합니다. 고기가 땡기는데 고기를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기를 네. 사실 지난주에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뭐 보시는 분들마다 막 네. 고기를 사주는데 네. 이틀이면 3일 만에 수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괜찮은데 네, 네, 네.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번개방송 그리고 제 안중규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게 보내주셨던 그 성원 응원 제가 잊지 않고 제가 더욱더 활발한 애국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죠. 네. 그리고 저한테 면회 와주시고 그리고 편지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전자서신 보내주시고 엽서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십시일반 사랑의 영치금도 보내주시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 네. 제 변호사비도 다 대주셨어요. 네.
그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 다 하기 전에 그렇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동지님들 사랑이 컸었으니까 하물며 5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뭐 20만원, 뭐 네. 하물며 30만원 있었고요. 뭐 한 번 50만원도 한 번 계셨어요. 네. 이재나 선생님. 계셨고 대부분 2만원, 3만원. 네, 그게 돈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십실반 모여가지고 제 변호사비가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성함도 다 모르고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나오고 세 번인가요? 집회에 나갔었어요. 그래도 제가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인사하러 다니고 집회에 나갔어도 사실 방송 안 했었어요. 네. 왜냐면 피켓만 안 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대단하게 뭐 할 건 아니다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인사하는 방법은 집회에 나가서 그냥 인사하는 방법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네. 뭐 또 그리고 뭐 저한테 뭐 케어해줬다 아닐때는 차원이 아니라 네. 대부분 못 오신 분도 많잖아요. 집회 나갔더니 어머님들이 막 손잡고 우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아니 식사부터 먼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밥 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아니 저 이제 밥 먹네. 네 드세요. 저는 뭐 점심 먹었으니까 또 일하다 저렇게 한 그릇 더 먹을게요. 네, 예, 예, 먹어야죠. 예. 그동안 못 드신 거 다 드셔야죠. 예. 자, 그 우리 저 권기시장 예. 아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셨죠?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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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선생님도 예. 저희 권기시장 뭐 예. 정정당당 예. TV도 마찬가지 제가 또 정지를 또 당했잖아요. 아이고, 뭐 정지 예. 전투를 너무 하다 보면 사실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리자, 네. 번개시장 정정당당 TV 관리자님들이 네. 안중규 선생님 네. 네. 후원계좌도 참 많이 올려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관리자 네.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네, 번개시장 관리자 여러분 제가 있을 동안 저도 뭐 100%는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 어렵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나오고도 제가 사실 한번 뭐 제가 서울구치소 생활 보고회를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네네. 왜냐면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뭐 사건의 계기부터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리고 재판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런 상황이 아주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상사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네. 제가 아직까지 항소 중에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6개월 가량 살다가 징역 2년, 집행유 3년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권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사가 들려서 추가권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실 검찰 다시 갔었어요. 다시 갔다가 조사도 받고 그거 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그리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부터. 예. 자, 제가 우리 안중규 선생님 예. 예. 뭐 그동안 뭐 6개월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이렇게 지치셨을 것 같아서 803 이 803 전기를 좀 받으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이 신림봉 예, 참 그래도 전국에 그래도 명산 아니겠습니까? 803이 또 803 전기가 또 세기로 유명한 이곳에 와서 좀 전기를 좀 받으셔서 회복도 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이곳에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와보셨다 그랬죠? 아니요, 여기 두 번째예요. 아, 그러세요? 두 번째인데 참 좋은 추억이 아닌 것이에요. 아. 내가 누구라고 이 방송을 약간 별개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기 네, 바랍니다. 네, 같은 네. 그런 저는 대구 왔을 때 왔던 곳입니다. 아, 뭐 아주 옛날 이야기는 아니네요. 옛날 그러니까. 최근에 아, 예, 예. 예. 최근이면 뭐 대충 누군지 감이 온다. 감이 오죠? 네. 곧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4명이 왔었고. 그때 여기 오면서 전화 안 불렀죠? 그때요? 안 불른 게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네. 야, 우리, 저, 안정규 TV, 예. 관리자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9개월 만에 예, 관리자로서 또 역할을 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야, 관리자 뭐 이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제가 사실 방송 여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것에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 TV는 있어요. 녹화 뭐 드라마도 봤고요. 뉴스는 이제 생방송은 뉴스는 생방송 해주고 이제 근데 마셔서 생방송 자체가 강틀이잖아요. 매일 뭐 김정은만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이 싸워서 자파 두 마리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없는 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다만 우리 외국 동기들께서 보내주신 편지로 내용 알았고요. 신문은 봤습니다. 신문은 봤고 그리고 책은 또 많이 봤어요. 책은 많이 봤고 그래서 없었던 게 디지털 기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 아날로그 세계죠. 아날로그 세계고 거의 뭐 80년대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80년대보다도 무인도에 간 무인도. 네, 왜냐면은 전기도 있죠. 전기는 있는데 24시간 불이 밝혀져 있죠. 밤이라고 끄는 게 아니고 저도만 약간 낮춰지고 방에서도 불을 켜놨죠. 아. 불치 쏘다 보니까 사실 자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근무자가 왔다 갔다 봐야 되니까 불을 끄지 않아요. 24시간 불을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 9시 반 이후로는 조도가 낮아져요. 약간 낮아지는데 그래도 책 읽을 수 있고 신문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없는 게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쇠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왜냐면 흉기가 되니까. 이것도 숟가락도 플라스틱, 그릇도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없는 게 바늘도 없고 소독밖에 이런 것도 없죠. 왜냐면 그런 바늘 필요하면은 사소라 해가지고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바늘 주고 바깥에 바늘 사용한다는 스티커 붙이고 또 나의 수고를 해가요. 소독밖에 가지고 그런 생활이었죠. 근데 진짜로 아날로그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네. 디지털 기계 자체를 전혀 없잖아요. 네. 일종의 디지털 치매라 그러나? 제가 사실 나온 지 벌써 2주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하던 게 네.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도 제가 그 뭐 네. 도와드렸는데 아니, 방법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프로그램 사용을 많이 했는데 아 비밀번호도 사실 제가 비밀번호 적어놓은 거 있지만 또 새롭게 된 거 많았잖아요. 변화됐는 거. 그건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나씩 다시 놓치시는데 복원되려면 거의 한 달 걸리지 않을까. 아 진짜 이 포맷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뭐 803 올리니까 저도 이 신림봉 대구 살아도 자주 오기 힘든데 열흘 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대구를 찾으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예, 803 803 케이블카를 타시고 이곳 신림봉 한번 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방송에 또 얘기할게요. 네. 여기 왔는데 네. 대구에 계셨던 우리 유디스 차관 회장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네. 아, 누구랑? 여성 한 사람이랑. 근데 그걸 가지고 난 몰랐는데 막 밑으로 날렸다고 막. 아, 그날이었습니까? 그날 여기 아 참 지날 때는 하트 모양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응?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제가요. 완전히 적발하자도 그런 적발하자 없어요. 아. 아. 누가 부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진실을 다 우리 안중규 선생님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밝혀야죠. 예. 제가 일단 오늘 방송하고 네. 저녁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좀 밝혀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님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에서도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도 생각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 같아요. 안 그래?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 들었고 부쭈핀 들었고 여기서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내용을 알 수 없죠. 제가 하나씩 얘기할게. 참 이게 아까 그 디지털 취미가 네. 왔다 네. 네, 뭐 이렇게 밑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과거에는 이 입소문으로 통해 가지고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퍼져 나갔다면 요즘은 이렇게 또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방송을 어떤 개인 방송처럼 사용해 버리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예,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데 이 방송을 사용하는 그 일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참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기잖아요, 공기. 그러니까 공기인데 네. 공기를 사실 사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방송하고 언론 사실 객관적인 시야가 가해서 팩트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곡해서 가공해서 네. 있지도 않은 걸 에? 거짓을 진실을 두고 시켜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 화면이 좀 어둡기라고 그래 놓고 비교를 하니까 왜 저랬지? 야, 우리 저 시청자분들 반응이 참 궁금하네요.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오다 보니까 말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 싶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저요? 네. 제가 뭐 안쌤 비하면 저는 고생한 게 없었죠. 나도 놀다 왔는데 뭐. 국립 네? 국립 네. 호텔에서 국립 호텔 공짜 밥 먹으면서 근데 그 공간이 네. 한 가로가 280 네. 이게 220 정도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로 가서 찍은 거죠. A4 용지가 29잖아요. 인쪽이랑. 그러니까 280, 220 정도 되더라고. 200에는 싱크대 있고 화장실 별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6명 생활했거든요. 칼잠이에요? 있는 공간이 이 정도. 이 정도니까 잠자리 딱 칼잠까지는 아니죠. 응, 칼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그죠? 자유롭게는 못하죠. 뭐 일부는 또 앉아 있는 사람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사람 누워 있고 잠잘 때가 네. 먹고 이런 거 하면 일어날 공간이 정도 돼요. 네. 여기 얼마 되나? 70cm? 이렇게 되나? 이렇게 공간 길이 잠자고 근데 뭐 잠 주무실 때 보통 하는 게 괜찮은데 몸부림 심한 사람들 좀 곤란하죠. 몸부림보다도 코골이 코골이 상하죠. 코골면 근데 안대가 팔고 이 기막이를 팔아요. 근데 영치금에서 그런 거 다 삽니다. 우리가 볼펜부터 펜하고 뭐 펜지지하고 응? 화장품도 그렇고 면도기도 그렇고 우리 개인 돈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데 처음 가봐서는 몰랐는데 영치금 그러길래 영치금 제일 왜 필요할까? 그랬는데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옷도 관복이 나오는 게 있고 미비하잖아요. 한 달에 뭐 치약 치수도 나오긴 나오지만 부실하니까 또 사고 돈이 좀 필요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지난 여름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아 진짜 더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구치소 그 번호가 숲 여기가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14상10이라고 14동에 네. 상 상층 네. 상중 하죠. 상 3층이에요. 네. 12방이에요. 야 그럼 열 제대로 받았네. 열 제대로 받았죠. 열 제대로 받았는데 근데 그때 우리는 중층하고 하층은 얼음물을 하루에 한 개 줬는데 우리 두 개 줬어요. 그냥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통령 계시는 곳은 단층 아닌가요? 제가 알고 단층을 알고 그 지붕 색깔이 파란 지붕인데 또 뭐 2층이 단층이에요? 또 다른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걸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지금 뭐 저희는 항상 거긴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곳은 햇빛이 바른 쬐거든요. 그렇죠. 또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네, 바른 쬐기 때문에 진짜 더웠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한 분은 그때 우리 제 방은 그래도 우리 참 좋았던 게 전제 사범들이 있는 방이었었어요. 뭐 조폭이나 뭐 노숙자나 자범은 아니고 자범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좋게 전제 사범들이 있는 방이라서 대부분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점잖은 분들은 뭐 대학 교수 한 분 계셨고 그럼 뭐 회사 사장 회장 이런 분들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점잖고.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뭐 좌파가 두 명 있었는데 TV 뉴스 나오면은 막 무슨 말하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아 저 그러면 아 옹호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태극기 집회 소리는 들었는데 네네.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았는데 태극기 집회 사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바깥에 있던 이진아 선생님이 저한테 사진을 항상 출력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집회했던 사진, 뭐 페이스북에 나왔던 사진, 그리고 뭐 좋았던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얘기하고 네.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두 장당에서 막 거의 책 분량 정도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이제 그 자판을 슬쩍슬쩍 보여줬었어요. 보여줬더니 한 명은 산업화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 잘 됐네. 산업화가 됐는데 네. 한 명 안 된 사람 안 되더라고요. 골수구나. 골수는 안 돼서. 근데 그 지금 젊은 친구인데 네. 제가 사실은 애국당 소속이라는 거 알고 네. 근데 그 친구 정의당에 있었어요. 아. 정의당인데 제가 면회도 찾아오고 편지도 찾아오고 물론 저도 뭐 답장 자주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사실 또 지금도 뭐 금액은 뭐 크지 않죠. 계속 돌아가 하니까 네. 맞아, 대로사비. 이 친구가 한 왈. 야, 나 정의당 때려치고 애국당 갈래 그러더라.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 안쌤 들어가시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안쌤 도와드리자고, 후원 계좌도 올리고, 한민 산양이 오늘. 아니, 우리 동지가 같이 애국 활동, 투쟁하던 동지가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갔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좌파들은,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 네. 생계까지 뒷받침해준다는데 네?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럼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 네. 영치금은 저도 지금 바깥에서 안으로 아는 사람들 영치금 단돈만 한 5만 원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방법 잘 몰라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뭐 가상계좌 알아야 되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제 우리 방송에서 네. 가상계좌도 올리고 했죠. 근데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 아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 안에 사실 실질적으로 뭐 비리지하고 여기 그래 된다고 다 알아서 네네. 비리지하고 굉장히 안돼 벌써 10년 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 말고 예전에 MBC질에 북한의 사이버팀하고 이 사이버 전쟁했던 친구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9명 정도. 물론 거기 남재준 장군하고 이병기 이런 국정원장하고 신현이 강남 그분은 여자 사장이라 그렇죠, 그렇죠. 못 보고 네, 네. 남자 사장에서 봤던 사람 우병우 씨도 가끔 봤고요. 네. 본다는 게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직빙 갈 때 걸어 갈 때 네, 네. 보고 최경환 그 여기 지역구인가요? 그분 그 경산 쪽입니다. 여기 경산, 경... 경산 아니에요? 아니요 대구에? 팔공산 경산하고 겹치지 않나? 경산하고 겹쳐져 있죠. 네. 그분도 계속 봤고요. 자주 봤던 분은 남재준 장군. 남재준 장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사도 하고 변희지 씨도
제가 뭐 직접 가다 오다 만난 경우, 그럴 때 사실 말을 못 해요. 눈만 뻑뻑하고 뭐 이러고 꼼지척하고 힘내라 그러고 지나가면 손만 탁 잡고 이 끝이에요. 그런데 유리 씨는 제가 나오기 한 4일 전인가? 네. 운 좋게 접견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대기석에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그래 한 3-4분 정도? 이야기를 하셨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이자 막 이야기한 거는 거의 처음이었죠. 그런 경우 있었고 아까 참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좌파들. 좌파들. 네. 근데 사실 제가 저도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구치소 아니면 뭐 구치소가 아니라 유치장. 유치장 자체가 좀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체포당하고 그 들어가서 유치장에 들어가고 수갑 찰 때는 야 진짜 사람이 뭐 멘붕이라 그러죠. 네.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러지? 하늘 캄캄하고 뭐 한 이틀 동안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사실 면회를 우리 번개선이 제일 먼저 왔었어요. 그때 일기를 썼는데 네. 야 번개시장이 번개처럼 제일 먼저 왔다. 그때 면회를 제일 먼저 왔었거든요. 구치소에 네. 있을 때. 아니 저 유치장. 아 유치장 네. 종로경찰서. 네. 그때 어머님들이 한 5분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가정도 묻고 네. 뭐 마누라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나왔죠. 근데 뭐 다 아시게 말씀드린 제가 사실 와이프가 없어요. 12년째구나 이제 우리 애들을 저 혼자 키워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 키워 해가지고 사별하신 거죠? 그렇죠. 네. 큰애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인이고 둘째 녀석이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어머님 5분이 오셔가지고 생활비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대충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만에서 한 30만 1인당 30만 한 50만 내겠다. 그래서 한 뭐 최소한 한 150만 정도를 제가 나올 때까지 좀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일 걱정됐던 게 우리 애들 거 진짜 생활비하고 네. 제가 자동 2천 원 돈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죠. 가르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엄청나게 그걸 쉽게 말하면 노땡큐 했었죠. 네, 저도 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 종로경찰서에서도 우리 그 동지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따님이 상당히 완강하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아버지 우리 안중규 선생님 닮아서 상당히 저 고집이 있는 지금 딸이 지금 유치원 교사예요. 네. 사립 뭐 지금 인연고시도 보고 있지만 네. 하고 있지만 사립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사립 유치원 교사 엄청나게 일이 많더라고요. 밤 10시 11시 퇴근해요. 다음날 그 교훈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제가 사실 생일날 아니면 오기 힘드니까 서울구치소 사실 오지 마라 그랬어요. 맨날 아들은 왔다 갔지만 또 이게 보이기도 싫고 했었죠. 그런데 이 녀석 왈 아빠 걱정하지 마라고 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의 월급이 다 나갔죠. 6개월도 나갔는데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그렇게 했단 자체가 되긴 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었죠. 그리고 변호사비는 우리 외국 동지님들께서 17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원, 2만원, 3만원 뭐 대부분 그래요. 5만원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뭐 그 제가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완벽하게 결산보고를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얼굴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얼굴을 네. 아는데 이름 모르는 분 계시고 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체크 다 해놔놓고 네. 만약에 외부에서 영치금이면 10,000원 들어온다 뭐 3만 들어온다 2만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 그 쪽지가 날라와요.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은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것이고 네. 바깥에서 이제 했던 것은 아직까지 제가 뭐 전혀 모르니까 네. 나중에 취합 때문에 다 제가 어필해야죠. 아니 아까 그 이제 좌파 이야기했잖아요. 좌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네. 뒤에서 이제 뭐 도와준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 네. 참, 우리는 그게 제가 예전에 네네. 제가 사실은 이 아스팔트 우파 활동을 제가 사실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애국당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애국당도 사실 우리 대한애국당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근희지 씨 네. 네? 하고 뭐 백모 저하고 또 이 투쟁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봉태용 씨 죽었고 그리고 누구야 하여튼 뭐 낭만 시사로 아니면 뭐 죽었고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저는 이 바닥에 사실은 벌써 10몇년 돼요. 네. 2000년 초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야 그때만 해도 이런 생방송 없던 시절이고 녹화 찍고 사진을 제가 찍다 보니까 제가 기록이 없어. 사진을 제가 찍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었고요. 뭐 그때 제가 SNS 강의를 할 때 네. SNS 강의를 하면서 강의 아이템 하나 중에 좌파에게 배우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 좌파에게 배우자. 그때 그게 나와요.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 네. 좌파들은 뭐 어떻다 어떻다 네. 우파들은 어떻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게 나와요. 좌파는 구속 때문에 변호사 비하고 다 이게 나오고 네. 우파는 혼자 나 홀라다 그런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강의한 적 벌써 거의 그것도 그 강의한 적 거의 8분이 됐을 정도로 네.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우파들도 상당히 많이 진짜 진일보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 아시다시피 뭐 17만 크다면 크고 조금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게 다 모여가지고 그럼 1,100만 원이 변호사비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딴 거야 뭐 제 몫이니까 제가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뭐 못했던 것도 하고 또 우리 딸한테는 제가 이제 빚진 거죠. 딸한테는 제가 다시 뭐 제가 뭐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나마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죠. 예, 예전하고 예전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태극기 우리가 이제 거리 투쟁을 네. 한 지가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동지로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문미진 단장하고 네. 제가 앞장 뭐 섰다가 하기는 좀 그렇죠. 뭐하지만 아니 앞장 서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좌파들은 말이야 가족 들어가면은 네. 생계 나중에 나오면은 네. 진짜 뭐 일자리까지 마련해 준다는데 우리 우파들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참 제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떠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내가 언제 우리 안중규 대표님처럼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네.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와야 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와중에 또 뭐 후원 계좌를 올리지 마라.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예, 뭐 이름만 이름만 될. 아, 그런 건 민감한 건 하지 말자. 예, 아니, 아니 근데 그 민감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참 서글펐죠. 아, 그렇구나. 예, 예. 제가 몰랐던 것도 많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원래 그래요. 사고방식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되게 밝았어요. 밝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조영한 대표님 면회 한번 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야 저 감방에 있는 사람 치고 저렇게 밝았으면 처음 봤다. 저는 그런 얘기 하셨던데 저는 간에 쓰면서도 제 모토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뭐 다 아는 말이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 말을 갖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길어봐야 뭐 몇 년 되겠어요 뭐 1년 더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달도 차면 기운다 네. 그 달이 네. 문
달에 몰라. 달에 몰라. 달도 처음에 기운다. 그래. 너는 여기 안 들을 줄 알아? 저 앞자리에 비었거든요. 3층, 우리가 3층 앞 사당이 킁킁하게 빈 방이었었어요. 아, 네. 이게 내가 뭐 방송은 말씀 못하겠지만 예, 예. 빈 방이었었어요. 나는 문이 저쪽으로 들어오기를 기원했었죠. 그래갖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저 라이언 킹 보면 왜 하프나 아타타라고 그래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또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안에서도 있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 매일 막 벼치고 막 사고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제일 처음에 제가 당당하게 처음에 들어갔더니 신입방에서 신입방 한 일주일 있다가 본방에 가는데 신입방 곧 있다가 본방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쫄병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신고식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뭐 약간의 뭐 서로 소개하는 그런 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쫄병이고 네. 뭐 그런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규율을 지켜야 되니까 네. 최고 쫄병으로서 네. 쫄딱으로서 네.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스님들이죠. 그분들이 당신은 초면 아닌 것 같다. 워낙 당당하니까 당골 아니냐. 네. 몇 번 왔지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부리하면서 왜 군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등병 처음 들어오듯이 고문관처럼 네. 고문관처럼 그랬는데 저는 당당하고 뭐 그랬어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밝게 지내니까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벽이 있고 철창 있잖아요. 철창도 네. 철창이라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철창이 아니고 야 저기 이런 나무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나무구나. 벽도 아 저기 큰 파도가 치네. 네. 이쪽 벽은 야 펼쳐진 산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가상 현실에서 사셨네. 쉽게 말하면 원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을 돌리면 진짜 미쳐버리죠. 네. 하나를 일부러 뺐다 그럴까 나사를. 네.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사를 하나 빼면은 뭐 약간 뭐라 그러죠?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뭐 들어갔다 그럴까 일부러. 그런 또 사고 방식은 또 평상시 우리 또 안유기 선생님이 과거의 그 화가로서 만화가로서 네. 그 풍부한 상상력이 또 긍정적인 또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네. 좋았던 점 뭐냐 일단 손편지를 썼잖아요. 네. 손편지를 쓰니까 지금 대화하는 거하고 카톡하고 이메일 보내고 또 달라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니까 사실 우리 아들 딸하고도 뭐 대화는 하긴 했지만 깊은 대화를 사실 못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니까 깊은 대화가 나오고 아주 생각하고 어떨 때는 뭐 한 2, 3일 동안 고민해서 말을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다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도 손편지 손글씨 쓸 때만큼은 아날로그 세계지만 생각을 깊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손글씨를 처음에는 입수자에 딱 손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글씨도 안 나오고 뭐 손이 굳어가 안 되던데 시간 좀 지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손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손이 되게 그림은 그린 손이기 때문에 예민하죠. 제가 예민하고 제가 잘해요. 아주 섬세해요. 제가 그림까지 예를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에어브러시라고 피스라고 있었어요. 네. 여자 얼굴 그리고 머리카락 붓을 그리지만 여자 얼굴을 예, 부목이 있죠. 90%는. 네, 그걸로 그렸을 정도로 아주 민감해요, 제가요. 근데 그게 좀 살아났었어요, 이제. 아니, 저도 이제 안중기 선생님 편지를 다른 분 통해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내 주소를 몰라서 내가. 네, 카메라 가방에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필체가 좋은 건 제가 알았지만은. 아니, 필체도 좋으시고. 또 다른 분 그 편지 받은 것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네, 제가. 사실 이런 데 왔으면 진짜 글씨하고 그림 잘 그려요 제가. 근데 거기 아시다시피 이런 공간 요만한 밥상 두 개가 밥을 먹고 여섯 명 앉으면 자리 꽉 차버리잖아요. 근데 이만한 밥상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공간을 찾아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뭐 출장 갔다든지, 운동 갔다든지, 면회 갔다든지, 그때는 한두 사람 빠지면 이제 사기 좀 하긴 해요. 공간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이거 못 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가지고 흰 A4 용지를 박플로 붙여가지고 이걸 판을 만들죠. 빨리 찍어서 A4 용지 편지 크게 탁 거기 딱 맞아요. 쪼그려 앉아서 쓴 편지예요. 아, 이렇게 들고. 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글씨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것도 뭐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글씨, 제 편지 받아보신 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 필체가 있고, 하나는 만화 글씨체가 있어요. 근데 만화 글씨체는 그, 저, 등록을 하시죠?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딸이, 우리 수진이가, 딸이, 아빠 만화 글씨체 되게 좋은데, 이거 폰트 등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바깥에서 제가 편지를, 처음에 제가 원래 글씨체는, 근데 공간이 좀 있어, 자리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만화 글씨체는 사실은, 글씨가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거든요. 글씨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쓰기는 그 글씨가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사람한테 보내드렸더니, 아, 두 사람이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만화 글씨체 너무 이쁘다고 등록하라고. 아, 제가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네. 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 제가. 아니, 하세요. 네, 할게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안중규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개처럼 할까요? 하여튼 그랬고, 그 안에서 좋았던 점은 그런 거. 또 그리고 내가 또 이직홍님한테 편지 한 통 썼을 때, 다른 사람한테 썼을 때도 그런 걸 좀 했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제가 시를 약간 쓴 게 있었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소확행, 그 유행했던 그 일본에서 나왔던 말 있잖아요. 그 소확행 지금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글을 썼어요. 뭐 메모식으로 썼죠. 근데 누가 보더니 시라 그러더라고. 예, 소확행. 아침에 신문이 배달될 때 쓸 때. 그리고, 예? 그리고, 뭐더라? 물이 잘 나왔을 때. 선풍기가 10분 쉬었다가 돌아갈 때. 그리고, 편지가 도착했을 때. 매네가 왔다는 사소의 쪽지가 날라왔을 때. 아주 작지만 행복이다. 그게 소확행이다. 소확행이다. 그리고, 밤에, 페트병, 2리터 페트병에 물을, 사실은 밤에 그 더운 여름에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물 내리는 소리, 볼일 보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6명이 왔다 갔다 하면 밤새서 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가 이제 묵시적으로, 서로 뭐, 다 아는 거죠. 이 2리터 페트병 있죠. 음료수. 거기에 물을 담가 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달달달달달 하면 시원해지잖아요. 이거 한 3번 하게 되면은 물이 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밤에 물을 끼얹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 나는데. 물소리 때문에 남들은 방해되니까. 물을 달달달달 그래갖고 3번 하게 되면은 약간 몸이 식어요. 또 나왔다가 또 더우면 나가고 들어가고 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화장실 물도 물론 처음에 오는 시립방에서 오는 친구들은 막 눈치도 없이 막 다시 물을 내려요. 물 내리면 소리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깨요. 근데 그것도 물도 이제 볼일 보고 뭐 큰 볼일은 작은 볼일도 물을 받아가 바가지 해갖고 싹 부어요. 그거 부으면 그냥 물이 싹 내려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귤 귀치 다 있고 지켰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은 물론 그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다 범죄자 맞죠. 근데 법적으로 범죄인지 몰라도 제가 보통 3분의 1 정도는 억울하게 들어오신 되게 많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들. 근데 뭐 우리 특히 경제사범 쪽에나 보면은 뭐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저지른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방에 보면은 보이스 피싱 하던 학생들 심부름 해주고 알바비 좀 뭐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준다. 심부름 몇 번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려내지. 진짜 그거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명찰이 흰 명찰이에요. 빨간 명찰이 있고 노란 명찰이 있고
뭐 파란 명찰 있고 흰 명찰이 있는데, 흰 명찰은 일반 구조인데 빨간 명찰들도 있어요. 빨간 명찰은 뭐냐면 사형수가 있고, 그리고 노란 명찰은 요주의 인물이고, 파란 명찰은 마약 사범들, 대법인 명찰이고 그랬었고요. 근데 사람들, 저는 승선설이라고 그러죠? 승악설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 생각해요. 상황이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사람 다 착하더라고요. 착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얘기하다가 너무 순진한 사람도 계시고 뭐 사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하루에 30분 주어지는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 그때는 유일하게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햇빛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 짧은 30분 시간. 그랬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안에 계셨던 생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난번에 그 손상대 그 교수가 출소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게, 그때 재석하고 출소했잖아요. 예. 질문을 했을 때 안에서 우리가 밖에서 그 매주 화요일 목요일 서청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하는 이야기 집회 소리. 내용이 들리느냐 물었을 때 잘 들립니다. 또 한 번씩 그 애국가라든가 들으면서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근데 아주 잘 들리는 건 아니고요. 왜 정문에서 남자 사동은 건물을 4동을 지나야 돼요. 4동 지나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 세게 불면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그냥 웅 소리, 왔는 건 아는데 말소리 안 들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마이크 그 위치라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탁 떨어지면 소리 잘 들리고, 바람 안 불 때 그때 진짜 소리 크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은 조은진 대표님의 그 연설, 그리고 우리 외국 동지들의 막 함성 소리 완벽하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순창을 외국가 부르고 양양가 부르고 막 이럴 때, 또 방에 있으면 또 뭐 잡담 소리 좀 안 들리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귀를 쫙 창문 열어 귀를 쫙 다 들렸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끝나고 나면 제가 편지를 썼죠. 그 감정 자체를 편지를 조은진 대표님 편지를 썼더니 그 자체를 또 뭐 카톡에 또 올렸던가 봐. 근데 그날 사실은 애국가 부르고 양양가 부르고 단신가 부르고, 그때만 해도 제가 막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속으로 따라 부르고 했는데, 고향의 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제가 그분 성함도 알았는데 우리 엽서 보내기 한 팀에서 권지연님이라고, 권지원 그분이 노래를 직접 불렀다 그러더라고. 지금 나와서 알았죠. 고향의 봄을 부르는데 진짜 가만히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야, 저 노래가 여자 사동은 박근혜 대통령 계신 여자 사동, 남자 사동보다도 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더 잘 들렸을까 말입니다. 그렇죠. 더 잘 들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진짜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진짜 눈물 흐르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지금 충전 배터리 좀 뽑고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배터리 좀 충전하고 말씀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질문이나. 그 화요일 목요일 물론 이제 단체가 와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들리는 소리하고 화요일 목요일 이제 우리 그 서청대 집회 매주 하는 집회 소리는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화요일 목요일 소리는 솔직히 잘 안 들려요. 여자 사동은 잘 모르겠는데 막 확실하게 들리겠죠. 다 끄셨나? 다시 키세요. 배터리 나갔습니다. 꼭 1%만 되면 키시면 됩니다. 하여튼 쉽게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소리가 왔는 건 알아요.
아는데 소리가 약해요. 약해서 잘 안 들리고 있고 거의 안 들린다 보면 되죠. 우리한테는 남자 사동이는 여자 사동은 아마 들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네. 말씀하세요. 아 우리 또 써니님이 아 안쌤 처음에 이제 저 긴급 체포 당하고 네. 구속될 때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디야? 여기 보시면은 아, 네. 잠깐만요. 네. 아이고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예, 고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연결되죠? 네네. 아 제가 지금 막 디지털 치매 걸려서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스타트. 스타트. 확인. 확인. 됐습니다. 어, 반대. 반대로. 예예. 예. 요거죠? 왼쪽. 예 왼쪽. 요거 예예. 예, 예. 아 됐습니다. 아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번개 씨 얼굴이 안 나온다. 아, 괜찮아? 예, 예. 됐어? 예. 됐어. 이쪽, 이쪽 아, 얼굴 쪽 예, 나오게. 예, 예. 아, 조금, 조금. 각도로. 예. 어쩌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예, 예. 됐어? 아, 올라오겠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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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지금 써니님도 좀 이야기 하시는데, 네. 그렇게 우리 관리자분들, 네. 번개방에 있는 우리 동지님들이, 네. 안중규 선생님 이제 뭐 변호사비라든가 네. 이런 후원금을 좀 그래도 십시일반 네. 우리 동지들한테 이제 부탁한다고 네. 물론 우리 번개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대한애국당 네. 위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다가 이제 그 계좌번호 올렸다가 네. 봉변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 번개방에서는 네. 뭐 당연히 올리는 거지만 다른 방에 올렸다가 예. 욕 먹고 예. 아이고 진짜 강퇴 당하고 제가 진짜 예.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예. 아까 뭐 계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예, 왜냐면 예, 예.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자꾸 돈 얘기나 좀 민망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거기 들어가고 문미진 대장하고 조영 변호사에서 이제 그걸 처음에 이제 네. 하기로 하고 계좌를 그쪽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이틀 지났습니다. 제가 유치원 들어가고 조영 변호사가 이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네네. 사인해달라고. 네네. 위임장. 예, 네, 근데 뭐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천만 원 이상 되면은 개인 계좌는 안 된다. 네네. 단체 계좌를 해야 된다고 네네. 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했어요. 했고. 했다가 이번에 그 이후에 네. 이제 그쪽으로 문진 계좌로 문화협단인데 그쪽 계좌로 들어갔다가 뭐 하다 또 중간에 또 문진 씨도 또 다시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나온 돈이 뭐 저도 이거 나중에 다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조원영 변호사가 면회를 와가지고. 이 돈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돈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 네. 해 주시는데 뭐 적게 한 번 50만 원 다 적게 해 주시더라고. 네. 계약했는 대로 네. 그래 1,100이 나오더라고요. 1,100만 원 1,100만 원 넘는데 청구 비용이 그죠? 네, 네. 토탈 비용 20 네. 20은 저는 20 제가 항소를 했지만 20은 제가 국선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외국 동기님들한테 제가 모험하고 이런 사실 제가 스타일이 못 돼요. 뭐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부담지고 싶은 마음 전혀 없기 때문에 국선으로 하면 돼요. 사실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가 다 했다면 아마 뭐 모르긴 해도 처음부터 저는 국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선은 일단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1,100만 원이 나왔는데 800을 이제 그 무궁화협단. 무궁화협단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네. 다 넘어갔고 네.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300이 보조라잖아요. 300 때문에 이제 얘기 나왔고 제가 300 드려야죠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금이 그때 8년에서 끝났잖아요. 8년 끝났는데 300이 저도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사건이지 뭐 무기징 대장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00을 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주는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 통장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못 주고 그 영치금 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내가 남한테 몇 개씩 돈을 찾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를 좀 케어해 주시던 강여사님을 아시잖아요. 네. 그분은 편지를 썼어요. 아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때 11월 아니다 10월 16일인가 재판 막판 하루 전 하루 한 번 전에 재판이니까 그때 16일까지 이제 300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네. 그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솔직히 편지 사진하고 제가 연락 못해도 주소를 모르니까 연락 못한 거예요. 그럼 편지 하고 싶어도 다 이쪽으로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쪽으로 편지를 보냈죠. 보냈더니 제가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300만원은 아까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대신에 면허 강제사한테 300만원 좀 빌려달라. 빌려주는 돈을 그걸 바로 변호사에 좀 송금해 달라라고. 제가 바깥에 얘기하지 말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분이 잠시 고민을 하셨는가 봐요. 고민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나가면 300이 제 개인 빚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깥에 누구랑 그 네. 인원하면서 네. 오늘 카톡이 올렸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저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제 퍼즐을 맞춰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 다음인가 뭐 날부터 쪽쪽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3만원, 저보다 2만원 더 많은 2만원 날라오더라고요. 네. 이거 누가 딱 그때 감 잡았죠. 누가 이거 방송에 터뜨렸구나.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변영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 이래서 카톡이 올렸다. 그래서 돈이 들어갈 거다. 근데 돈이 그 안에 영치금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네, 네. 제가 그때 한 90만원 영치금, 96만원 영치금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0 얼마 들어왔죠. 네. 그러고 난 후에 돈이 안 들어가면 난리 났는가 봐요. 300 넘으면은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입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빼야 돼요. 빼야지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구치소라는 곳이 은행처럼 뭐 돈을 빼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 오늘 낮에 뭐 그런 있었다 했을 경우에 그 보고를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요. 네. 보고 전열해서 종이로 성명, 수본, 거실, 내용, 유권층에서 그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근무자가 아침에 받아보고 그것을 행정반으로 넘어가는데 뭐 하루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일처리하려면 이틀, 3일 걸리잖아요. 근데 그 돈 한번 빼기 위해서 따르면 3일 걸리고 또 운 나쁘면 토요일, 일요일 끼면 5일, 6일 걸려버리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빼고 나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300, 또 우리 그 변 선생님 안 들어가, 제 계좌를 안 들어온다 해서 변 선생님까지 들어갔는 거까지 다 합쳐서 제가 오픈 달라 그래요. 300, 몇십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네. 그렇게 왔고, 그래서 800하고, 뭐 겨우, 진짜 감사하게도 1,100원 배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7만 도와주셨던 거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케이블카가 네. 5시 반이면은 내려가요? 네, 막 찹니다. 여기 남... 여기 잠깐 여기 소운바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고 오신 김에 전기도 좀 좀 아, 그래 소운바이? 예, 예, 소운바이가 있어요. 예. 동전 뭐 100원, 50원 붙이고. 동전 나 없는데. 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소원 하나 빚이고 전기도 좀 듬뿍듬뿍 받으시고 네. 막차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팔공산의 모습입니다. 팔공산 가봐 가봐 카메라 가봐. 가시죠.
자, 소은바위. 예. 아, 동전이에요? 아, 예. 아, 동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보니까 뭐 천농으로 붙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아, 천농으로? 여기 초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기술적으로 틈새에다, 저는 지난번에 이 틈새에다 끼웠습니다. 아, 다 동전이네. 예, 예. 아. 자, 여기 안 선생님, 저 네. 가방 주세요. 가방 그거 내려놓으시죠. 네,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 돌고 하지 뭐. 아니요, 아니요. 짧아가지고. 아니,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래? 들고 있을게요. 이거를 어떻게 네. 합니까? 그 텀에다가 끼우세요. 그래? 네. 자, 어.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네, 네. 네. 이거를. 바위 텀스에다가 한번 끼워보세요. 아, 끼우는 거예요? 예, 예. 천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텀이 있으니까. 어, 텀이에요. 예.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예. 예, 거기 거기. 여기야. 예. 안 돼, 여기 안 돼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하나 여기 넣는 수밖에. 아이고, 예, 남들 해 놓은 데다가 아. 예. 얼마 안 돼. 다른 분들 끼워놓은 데다 곧 같이 끼워보세요. 예. 예, 끼워놓은 데, 끼워놓은 데. 예, 예. 예. 아, 됐다. 예, 예. 이제 손을 비세요. 네. 씹던 껌으로 이렇게 붙이고 하세요. 그런데 씹던 껌으로도 막 붙여놨네. 그리고 저 바위 틈에.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실례가 아니면은 네.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 예. 지금. 조금 뒤로, 뒤로 조금 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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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NTV에 나와야 예. 되니까 좀 더 뒤로 가세요. 됐어요? 예, 예. 거기. 예. 지금 이 대한민국이 풍진등화 예. 백집간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빌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600일인가요? 600일 넘은 거 같아요. 저 대통령 내일인가? 예, 예. 내일인가? 내일 60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서청대 서울 구치소에 지금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이길 때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잘 나오시라고 제가 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네. 빌었고요. 네. 네. 세 번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네. 딸아들 잘 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진짜 전국에서 불출주야 자기 돈 써가면서 진짜 희생하고 태극기 들고 다니신 분 진짜 많으세요. 그분들 다 건강하시고 예? 하시는 일 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 우리 대통령님 예. 즉각 석방 한번 외치고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보여요? 아니, 어머님도 어머니 오세요. 오세요. 예, 어때? 뭐 우리, 그렇지. 대한민국 예. 살아야죠. 예. 예. 오세요. 자, 화면 잘 위치 화면, 좀 화면 좀 잡고 생방송 예, 예. 유튜브 예? 유튜브 예. 생방송 예. 자, 자, 좋습니다. 자, 구호는 하시고 잘 할게. 구호는 박근혜 예. 대통령 즉각 예. 석방 대통령님 예. 예. 자, 하나 둘 아니 잠깐만 예, 예. 구호를 하고 우리 즉각 석방 아 예예 예. 박근혜 대통령님
즉석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즉석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박 즉각 석박 즉각 석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한마디 하세요. 하세요. 예. 또 팔공사 손바위 앞에서 예. 우리 또 즉석에서 또 우리 예,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석박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하루 빨리 평화로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 안 돼요, 어머니. 예, 북한에 자꾸 맞아. 평화 그러는데 이쪽 친구들이 평화는 진짜 평화, 가짜 평화 말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예, 대통령님 분하시되 예. 자유롭고 예. 평화로운 나라. 예. 자유가 빠지면 안 되죠. 예,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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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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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원 비셨어요? 네. 저 동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 대통령님 예. 아, 있어요? 예. 아니 저 있으니까.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소원 좀 비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이 돼야 맞아요. 대한민국이 살아요. 맞습니다. 네. 어머니, 자. 네, 한번. 됐다, 됐다. 그런데 뽑으세요. 아, 위에다 올려야지, 고, 위에. 그렇죠. 네. 한 방에. 자, 이제 소원을 비세요, 앞에서. 예, 네, 두 분이서, 예. 네. 어떤 소원을 빌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거 빼고 예. 예. 앞으로 아, 이제 예.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님 예. 빨리 예. 예. 석방되기를 예. 간절히 빌었습니다. 네네. 예. 어머니도? 빨리 석방되기를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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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 다? 예, 대구에요. 대구에요? 예. 아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 저 소원바위 정성이 지극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예, 하루빨리 즉각 석방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안중규 대표님과 이곳 팔공산 신림봉에서 잠깐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차가 케이블카 막차가 5시 반입니다. 예, 내려가서 또 우리 또 대구에 또 동지님들 또 뵙고 네.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네. 저녁에 또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끝내요? 끝까요? 그러시죠 뭐. 예. 네. 네. 태울까? 네. 타고 내려갈까? 이 방송이 언제 나와요? 지금 생방송. 생방송입니다. 번개시장 아, 네. 유튜브. 아, 제가 자 들을 테니까 네. 안중규 TV. 아 예. 그러니까 아, 저는 예. 이 방송이 자,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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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막차 케이블카 막차 타고 내려갔을 거죠? 그렇죠. 예, 예. 아, 내가 할게. 명함증을 해 줘. 가방 안 가져왔어요? 저는 안 들어갔죠. 시장과 팔공산 데이트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어, 전화가 계속 오네. 딱 내려가서 받아볼게요. 잠깐만요.
예, 문 VIT님. 예. 아, 변희재 대표도 뭐 곧 석방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응원, 우리 애국동지들 서청대에 계시는 분들 빨리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수경을 좀 아, 예, 예. 해가집니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직홍님, 라이돌파님, 오늘 아마카레님, 홍순구님,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실까요? 아니 우리 방송 보고 전국에서 팔공산 칠림봉에 소원보이에 소원빌로 오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타시면 됩니다. 아니, 유리래요. 조심하래요, 유리래. 예, 예, 예. 오늘 자동으로 당기네. 네, 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 아크릴. 네. 사이에 네. 이 정말 이 단풍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네. 11년 전 되게 좋았구나. 아유 좋았죠. 자 밑에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방송하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뭐 초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초짜죠. 네. 네. 아 이지콩님 안중기 선생님 방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번개 방에는 안 오시고 번개 방. 아 진짜. 아 진짜 이지콩님 제가 삐져야 되겠네. 이지가 삐진대요. 빨리 나갔다 들어가세요. 하세요. 케이블카가 아주 긴 건 아니죠? 네, 예, 야, 이게 한 짧다. 1km 조금 되지 않을까?
VID님 지금 SNSTV입니다. SNSTV로 지금 방송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방송을 거의 생방송을 9개월만 합니다. 일반 방송은 따지면 6개월인데요. 생방송은 9개월만 합니다. 3개월 정도 됐고. 안중교 TV론 하셨죠? 예. 네. 네. 근데 현장 방송은 제가 좀 지향을 합니다, 이제. 네. 현장 방송보다도.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실내 방송 좀 하면서, 네. 만화만 중점거리려고 합니다. 네, 예. 전체가 100이라면은 만화 작업이 한 70%, 80%? 유튜브 방송은 이제 좀, 제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유, 뭐, 많습니다. 예. 많으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킬을 가지고, 나름대로 외국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컨텐츠를 생성해야 되지. 네.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굳이 그죠? 안 넣어도 어디서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큰 행사는 좀 나가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도 이제는 제가 뭐 촬영하고 보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저도 그냥 가볍게 뭐 안중 선생님도 뭐 이제는 뭐 한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뭐 바깥 사정 뭐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뭐 모르시는 부분도 많을 거고 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극기 집회의 원조 유튜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안중 선생님 저보다 뭐 더 선배 되시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1세대 원조 우파 유튜브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그냥 뭐 이분 저분 카메라 들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또 뭐 당에 또 각 당에 밀착해서 또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는 이제 좀 더 넓게 폭넓게 우파 우리 우파의 어떤 활동 소식을 좀 더 폭넓게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뭐 어떻게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우리 우파들의 활동을 목소리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그게 맞지 않을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당 중심으로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애국당 저는 사실은 애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네, 네, 네. 그쪽이 지금 태극기 집회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90회인가요? 91회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왔던 당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애국당 중심으로 저는 일단은 집회를 나가더라도 국민 가더라도 그쪽 중심으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저는 그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지만은 저는 애국당을 앞장서서 창당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당을 저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고향이고 언제든지 저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애국당과 같이 또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당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당기고 무대에서 촬영을 저 혼자 했었어요. 네네. 그때 촬영 누구 했느냐면은 신혜식이하고 참깨하고 저하고 세 명이 있었죠. 그때 참깨 방송 그 당시에 녹화를 했었고요. 영우도 있었죠, 영우도. 아, 영우 나중에 나왔죠. 아, 그래요. 나중에 나왔고 또 신혜식 그 친구는 또 탕기국하고 또 책을 지는 바람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탕기국 그 무대를 사실 초창기에 제가 다 찍었어요. 찍었다가 그때 이제 김진 뒤에 나오시고 조홍진 대표도 나오셨잖아요. 조홍진 그때 왜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국당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애국당을 이제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할 때까지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애국당을 만들었던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애국당을 떠나면 안 되죠. 네. 지켜야죠. 지켜야 되고 어디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새로 들어오고 규모가 많아요. 참 그런데 저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집회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방송이 해도 된다. 아유 잠깐 앉았다 내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입고 나가시겠네. 와 이거 망쳐내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네. 토요일날 제가 영상 안 찍고 사진을 좀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네. 네. 잘 찍으려고 그 대표님하고 그 집행부가 왜 제일 앞자리에서 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교수가 들고 거리행지? 거리행지 할 때 네. 제가 카페 갔다 분열이 또 갔더니 누가 한 사람이 비키시야! 아 유튜브가? 아니 유튜브 말고 네. 그저 현수막 들고 일하는 사람이 또 가만 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야 참 저 양반 웃긴다. 그 결론적으로 6개월 사이에 나왔던 말이잖아. 6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 제가 거기서 현수막 들고 같이 행진한다고 나보고 비키래. 나 옆에 사람 막 웃더라고. 안중기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그런 큰 소리 치냐고. 그래서 규모가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국당도 그렇고 대한외국당 서울역시 했던 그 행사 그런 태극 집회 역할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역할 계속 해야 되고 또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본계 수장님은 몰라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우파 전체 지금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파 전체 더 크게는 진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네.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둥지를 틀었던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지금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가능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곳이고 우리가 만들었던 집이고 둥지기 때문에 약간 미비하게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코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안중기 선생님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동안 내가 모르는 게 많죠. 네. 저는 애국당 집회 촬영을 못 하도록. 아, 왜요? 예, 못 하도록, 제가 그. 예?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제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뭐 사연이 뭐 있겠습니까? 뭐 열심히 뛰어다닌 것 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나도 궁금하다. 아, 근데 지금 여기가, 네. 803 케이블카 내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으로. 예. 따뜻하네요. 따뜻하네요. 예. 막 추웠는데. 예. 하여튼 이번에 그 번개시장 방송 안에서 스패너 하셨던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편으로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디스당하고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나중에 한번 번개 방송이나 안 그러면 그쪽 사람들 계셨던 분들 뭐 연말에 뭐 하는 거 없어요? 뭐 없나요? 뭐 한번 하세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좀 불러주세요.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가지고 네네. 뭐 우리 그냥 한번 얼굴에도 한번 보는 그런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사람 사는 정이고 네.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겠어요? 네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유치장에 들어갔고 구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던 그 부분 제가 솔직히 누구인지 제가 다 몰라요. 뭐 밑부만 알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고요. 한편은 또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다 크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소하고 뭐 디테일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네. 우리 약간씩 양보하면서 극복하고 네. 우리가 더 큰 것 자유대한민국을 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들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뭐 트러블이나 약간의 뭐 서운한 거 있었다 하면
우리끼리 얘기 좀 하면서 더 큰 거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네. 그 앞방 안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네, 항상 네.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사람들마다 얘기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항상 아,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뭐 억울해도 어떡합니까? 일단 맞는 거. 네, 네. 그러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네. 극복하면 되는데 네. 너무 매일 막 이 속에 있는 그 화풀을 모아서 100만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본인한테 좀 손해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 좋죠. 네, 그게 기본이죠. 상식이 통하는 정당. 좋죠. 상식이 통하는 태극기 집회가 아, 된다면은 네. 그 가정하에 네. 저도 넓은 마음으로 네.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일단 내려가면 우리 밑벌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대구 사람이지만 대구 사정을 잘 몰라요. 네, 네. 대구 사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번개 시장님이 대구 애국당 초창기 때도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그냥 많이 하셨잖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경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제가 볼 때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로 그런 접점을 찾는다 그럴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뭐 이어서 팔공산 신림봉에서 네. 물론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좀 팔공산의 기를 좀 제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좀 몸이 좀 예? 이 세포가 좀 이래 움직이는 막 살아나네요. 살아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게 3주째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3주째 접어들었는데 나오고 네네. 아 사실 첫째 주는 진짜로 힘들었었어요. 네네. 어디 갔다가 잠시 앉으면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네네. 잠이 오고 발 디딜러도 막 발이 막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잠이 오고 막 하루 종일 잠이 쏟아졌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뭐 누구가 그러시길래 고기를 좀 많이 먹으라. 제가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고기 좀 먹고 했더니 좀 난 것 같아요. 고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 싶었고요. 단백질 네네. 공급이라는 게 이번 주부터는 좀 약간 머리도 약간 돌아온 것 같고 네네. 이제 좀 봉기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팔공산 신림봉 전기 제대로 받으시고 네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돌아오시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네. 저 사실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네. 번개 시장님 팔공산 가자고 할 줄 몰랐었어요. 네. 진짜 좋은 길을 받고 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대구에 오시면은 팔공산 이 케이블카를 타시고 대구 시내와 팔공산 산자락 전기를 한번 보시고 아까 거기 또 기도하셨던 곳이죠. 소원바위. 소원바위. 예. 소원바위도 찾아서 예.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소원 아까 빌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다 빌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또 낯선 우리 여사분 네. 두 분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을 외쳤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팔공산 신림봉 진짜 명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보셨지만은 참 절경이 좋아요. 또 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소원바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석방을 또 소원도 한 빌어 보시고 네.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팔공산 신림봉. 예예. 거기서 이제 오늘 지금 내려갔다가 네네. 식사하고 다시 뭐 저녁에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우리 구호 한번 하죠. 저 요즘 구호 외치는 거 방송 끝나고. 아, 그래요? 네. 하세요. 나 딴 것보다도 네. 오늘 그냥, 우리, 안중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유튜브들이 많고, 또 지금 또 계속해서 많은 신생 유튜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우파 유튜브 화이팅 한번 외치고, 방송 종료할까 합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우파! 우파 유튜브. 따라해요? 예, 예, 같이. 우파! 유튜브!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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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방송에서, 오늘 저녁 방송에 우리 안중규 대표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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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